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3토막에서 5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3토막, 2토막, 4토막, 뭐 이랬었는데, 5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4토막, 5토막 난 종목들, 또 2, 3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못평가를 치고 다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못박아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3토막, 4토막, 5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스톱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디앤씨.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디앤씨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 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자,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는요, 잠재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 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섯 토막 난 종목인데, 네 토막, 다섯 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에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일곱 토막에서 아홉 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자,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천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까지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천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천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좋아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한 거의 두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 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폭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천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은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수독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때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을 여러분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바닥 분석가 2,400원,
네, 매수 의견 드려서 507%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가 와서 507%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 꿈의 수익률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들어가서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이고. 자, 이때 당시에는 저평가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가 2,400원이죠? 2,428원 아닙니까? 2,428원, 2,500원대입니다. 자,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요. 꾸준히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릴 때이 종목 너희들 2, 3년만 꾸준히 가지고 가면 최하 500%를 먹는다. 저는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이 최하 500%는 갈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 이런 것을 꼭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내는가?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개별 한 종목당 잠재 자산 제공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의 현재에 제가 애초 처음에 2,400원을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 자산하고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하고 시황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2,400원짜리가 507%까지 올랐는데 아무리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500%씩 400%씩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쳐다보지 않을 때,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1년이든 2년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거 대박이거든요.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을 몇달 동안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이런 종목을 그냥 꾸준히 돈 생길 때마다 은행에다가 적금 들듯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본이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서 2, 3년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억이 늘어날 것이고 1억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 3년 후에 5억에서 10억이 됩니다. 그 자산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저는 꼭지 목표가를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500% 오른다, 이 종목은 1000% 오른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를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IC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나이스도 350% 수익이 났고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주가 예측 정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거 원본입니다. 가끔하다 이거 뭐 원본인지 이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죠. 자, 자, 이 종목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닥 분석가 2,600원 15% 상승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바닥 찍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너희들 2, 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면 너가 1000만 원어치 샀으면 2, 3년 후에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강력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온다. 자, 분석대로 추가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얼마까지? 500%까지.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장이 왔습니다. 32% 상승 조정 중입니다. 매도 분석 한 번도 안 내리죠? 더 올라간다. 500%까지 홀딩해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 분석 이후 53% 상승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입니다. 왜? 500%까지 올라갈 종목인데 왜 팝니까? 그래서 홀딩을 하는 겁니다.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38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아직은 홀딩입니다. 자, 이 종목 380% 올랐다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여기서 추가 반등권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매도 분석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홀딩할 것인가 제가 곧 결정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바닥 분석가 2,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올라서 지금 거의 600%로 오른 종목인데 507% 올랐다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본은 뭡니까?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팔아먹는 거예요. 자, 비쌀 때 팔아먹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2,000원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반등권을 2차 여기서 한번 1차 꼭지 목표가에서 한 80% 매도 치고 나머지 30%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돌파를 하면 홀딩을 할 것이고 돌파했다가 다시 때려 맞으면 전량 매도를 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면 만원대, 만오천원대, 지금 8,000원에 사는 것도 비싸다. 비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을 대한민국의 주식카페가 사기꾼들이 지천이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차리고요. 그 카페 차린 지금 차리면은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같은 몇 년씩 된 그런 카페를 웃돈 주고 삽니다. 카페 팔아라, 카페 팔아라.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자료가 많으니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댓글 알바들 시켜가지고 자료들 뭐 수익률 좋습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사기치고 회비 받아 먹으면서 개미들 피눈물 나는 돈을 전부 다 갈취를 하는 그런 카페가 대한민국에 99%다.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눈탱이 당하는 겁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자, 좋지만 이 구간은 고평가 구간이고 바닥에서 지금 거의 600%가 넘게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몇 푼 먹겠다고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2,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올랐는데 2,0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 있습니까? 잠재 자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박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대박기대주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놓고서 여러분들이 2-3년 동안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10배까지 자산이 증액이 될 겁니다. 이런 종목을 저를 찾아서 바닥주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드릴 종목은 PM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못했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서 이제 재계순위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공개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요새는 제가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오늘 210탄째 공개를 했죠. 210.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은 날 동시에 매수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추천드리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2016년도고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다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 원이거든요. 자, 만 원에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만 원짜리가 이 종목이 이제 4천 원을 깨니까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약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수 들어가셔도 뭐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요, 전저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지금 현재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7,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전저점 4,5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되는가? 1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1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홀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종합주가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이 5만 원이면, 자,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1,5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년치, 자그마치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2년이 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잠시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이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째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 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방장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매달 5월,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 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공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불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환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사회환원금이죠.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등권이 제가 한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잠시만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17,000원, 18,000원, 20,000원대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인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이 중형주는 저는 잘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S&T 모티브는 워낙 회사 내용이 아주 좋은 종목이라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뭐 한 3, 4년 사이에 430%의 수익을 낸다는 건 이건 사실상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거운 종목들은 1년에 100%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S&T 모티브는 제가 바닥에서 17,000원, 18,000원, 20,000원대에 지속적으로 추천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전 종목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이, S&T 모티브, 자,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바닥주는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 100개가 있다.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크게 물렸거나 아니면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될 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여러분들 한 종목당 5만원을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 피 같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몇만원 여러분들이 아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뭘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다. 이 종목은 대박 종목이다. 이 종목은 패가망신할 주식이다. 제가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다. 대박 바닥주를 한번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이 추천 종목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내고 여러분들이 대박주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T 모티브가 왜 바닥 17,000원서부터 20,0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430%의 수익이 터지는 대박주로 만들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최하 4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 추천을 하면서 이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시면 이 구간인데요. 이게 S&T 모티브입니다. 여기가 17,000원대잖아요. 여기가 17,000원, 그 다음에 20,000원 여기 돌파할 때 여기 시점, 여기가 19,5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S&T 모티브 대박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2, 3년 몇 년만 묶어놓으면 최하 4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4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제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 꼭지 목표가 9만원까지 홀딩이다. 여기가 88,400원입니다. 8만, 뭐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가 88,900원이네요. 88,900원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88,900원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미리 설정을 해드렸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S&T 모티브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20,000원대가 넘어가니까 회원님들이 안 샀어요. 뭐 2,000원, 3,000원짜리 많이 이런 2, 3,000원짜리 소형주가 급등이 많이 오니까 이 종목에 안 샀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황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S&T 모티브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다,
자, 그런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오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보십시오. 자, S&T 모티브 이렇게 주가 예측 정보 보면은요, 2013년도에 매수하실 분은 손잡고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2만원 5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자, 반등장이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이미 400% 이미 잡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상승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추가 상승 구간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를 하시면서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꾸준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매도 시점을 거론하지 않는 이상 강력 홀딩하십시오. 400%가 나올 때까지 강력 홀딩해라. 내가 꼭지 목표가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매도 시점을 거론하지 않는 이상 강력 홀딩해라. 크게 먹을 시기가 올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2만원 58% 상승 중입니다. 크게 먹을 종목이 어디까지? 400%까지. 크게 먹어라. 자, 분석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선을 안착하는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자,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바닥 분석가 대비 112%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차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72,700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9만원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으면 2차 목표가를 다시 산정을 할 텐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홀딩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를 72,700원. 자, 110%니까 2만 원에서 110%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이게 17,000원서부터 추천드렸으니까, 17,000원이니까 34,000원, 뭐 35,000원이죠. 110%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잖아. 그죠? 미리 예측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향한 강한 반등이 온다. 그 구간이 어디냐? 34,000원, 35,000원일 때 72,700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재가가 3만 몇천 원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면 9만 원까지 강력 홀딩해라. 거기가 1차 꼭지 목표가다. 자, 9만 원을 돌파를 하면 2차 목표가는 다시 잡는다. 그때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89,000원 대충 잡아가지고 88,900원 뭐 89,000원이네요. 여기를 때려 맞고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1차 목표가 정확하게 429%의 수익을 주고 이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게임이 끝났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7,000원, 18,000원, 19,000원, 여기가 2만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셨어야지, 이런 종목을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좋다라고 해도 400%가 넘게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서, 요즘은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면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눈탱이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을 했을 때이 구간은 정배열이지만 이미 이 종목은 역배열로 해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 맞을 종목입니다.
자, 17,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9만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17,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자, 이런 종목을 회사 내용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저평가 구간,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저평가에서 매수해서 작전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면 고점에 팔아먹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하는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100 종목을 다 매수를 하든가 5 종목을 매수를 하든가 해서 2, 3년만 가지고 가면 최하 2, 3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률이 나실 수가 있고 1억이 있다면 5억에서 10억이 2, 3년 만에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대박 인생이 될 겁니다. 자, S&T 모티브. 자, 바닥에서 17,000원에서 34,000원. 34,000원이 대충 요기 구간이네요. 요기. 요기 구간에 제가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분명히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디까지 홀딩해라? 9만원까지 홀딩해라. 미리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대박주를 저를 만나서 미리 바닥에서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S&T 모티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인데요.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자산이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잠재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 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는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100만 원으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8만 3천 원입니다. 8만 3천 원. 자, 8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빠지니까 2만 원까지 빠졌어요. 약400% 가까이 내 잠재 자산 대비 네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뭐한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산운용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임밸류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한 4만 원까지는 뭐 홀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경제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게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요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 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워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 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 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 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 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뭐 계산 잡을 거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격 관송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격 관송 이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후원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장 분석 드릴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잠시만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17,000원, 18,000원, 2만 원대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인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이 중형주는 저는 잘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뭐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S&T 모티브는 워낙 회사 내용이 아주 좋은 종목이라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뭐한 3, 4년 사이에 430%의 수익을 낸다는 건 이건 사실상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거운 종목들은
무거운 종목들은 1년에 100%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S&T 모티브는 제가 바닥에서 17,000원, 18,000원, 2만원대에 지속적으로 추천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전 종목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이, S&T 모티브, 자,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면,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바닥주는,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 100개가 있다. 바닥주입니다.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크게 물렸거나, 아니면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될 건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여러분들 한 종목당 5만원을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 피 같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몇만원 여러분들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뭘 믿고 투자를 할 것인가?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다, 이 종목은 대박 종목이다, 이 종목은 패가망신할 주식이다, 제가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겠다, 대박 바닥주를 한번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이 추천 종목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내고 여러분들이 대박주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T 모티브가 왜 바닥 17,000원서부터 2만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430%의 수익이 터지는 대박주로 만들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잠재자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최하 400%는 넘게 먹을 종목이다. 추천을 하면서 이미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시면 이 구간인데요. 이게 S&T 모티브입니다. 여기가 17,000원대잖아요. 여기가 17,000원, 그 다음에 2만원 여기 돌파할 때 여기 시점, 여기가 19,500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S&T 모티브 대박 종목이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2, 3년 몇 년만 묶어놓으면 최하 4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4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제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 꼭지 목표가 9만원까지 홀딩이다. 여기가 88,400원입니다. 8만, 뭐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가 88,900원이네요. 88,900원. 여기 보이죠? 오른쪽에 88,900원.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미리 설정을 해드렸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S&T 모티브 주가 예측 정보 나오죠.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2만원대가 넘어가니까 회원님들이 안 샀어요. 뭐 2천원, 3천원짜리 많이 이런 2, 3천원짜리 소형주가 급등이 많이 오니까 이 종목에 안 샀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황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S&T 모티브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나오죠. 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다, 자, 그런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오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보십시오. 자, S&T 모티브 이렇게 주가 예측 정보 보면은요, 2013년도에 매수 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2만원 5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자, 반등장이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꼭지 목표가까지. 이미 400% 이미 잡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상승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추가 상승 구간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을 하십시오. 자,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를 하시면서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꾸준한 상승장이 왔습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매도 시점을 거론하지 않는 이상 강력 홀딩하십시오. 400%가 나올 때까지 강력 홀딩해라. 내가 꼭지 목표가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매도 시점을 거론하지 않는 이상 강력 홀딩해라. 크게 먹을 시기가 올 겁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2만원 58% 상승 중입니다. 크게 먹을 종목이다. 어디까지? 400%까지. 크게 먹어라. 자, 분석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선을 안착하는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자,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자,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바닥 분석가 대비 112%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차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72,700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 9만원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으면 2차 목표가를 다시 산정을 할 텐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홀딩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를 72,700원. 자, 110%니까 2만원에서 110%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이게 17,000원서부터 추천드렸으니까, 17,000원이니까 34,000원, 뭐 35,000원이죠. 110%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미리 예측해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향한 강한 반등이 온다. 그 구간이 어디냐? 34,000원, 35,000원일 때 72,700원.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재가가 3만 몇천 원인데 여기를 돌파를 하면 9만 원까지 강력 홀딩해라. 거기가 1차 꼭지 목표가다. 자, 9만 원을 돌파를 하면 2차 목표가는 다시 잡는다. 그때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바로 8만 9천 원 대충 잡아가지고 8만 8,900원 뭐 8만 9천 원이네요. 여기를 때려 맞고 제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1차 목표가 정확하게 429%의 수익을 주고 이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지금 현재 게임이 끝났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17,000원, 18,000원, 19,000원, 여기가 2만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셨어야지 이런 종목을 아무리 회사 내용이 좋다라고 해도 400%가 넘게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서, 요즘은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카페를 합니다. 카페를 하면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눈탱이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을 했을 때 이 구간은 정배열이지만 이미 이 종목은 역배열로 해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때려 맞을 종목입니다. 자, 17,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9만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17,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자, 이런 종목을 회사 내용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저평가 구간,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저평가에서 매수해서 작전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면 고점에 팔아먹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SH 에너지 화학.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기술적 분석주로 바닥에서 3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720%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방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그다지 아주 튼실한 종목이 아니라 안 좋은 종목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을 왜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는가요? 자, 저희 카페는 두 개의 투자 습관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투자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적자, 흑자를 반복을 하더라도 작전 세력이 아주 바닥에서 강하게 꼈다. 그런 종목을 제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평가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너희들 기술적 분석주니까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만 겪지 않는다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몇 년 묵혀놔두라. 그러면 최소한 500%에서 700%는 먹을 종목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시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분들은 제가 왜 이 종목을 바닥 300원에 추천을 드렸는가? SH 에너지 화학의 잠재 자산을 보면 지금이 300원이 바닥이다. 이 종목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주포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정보를 저한테 제공을 받는데 잠재 재산을 알아내는데 5만원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지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한 종목 추천받는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SH 에너지 화학 지금 현재의 300원이면 여기가 284원이니까 완전 바닥이죠.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 바닥 300원대 대충 잡아서 300원대에 지금 2600원가량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720% 정도 올라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을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2000원, 3000원대에 매수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잠재적 시황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H 에너지 화학 자 분석 정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500%인데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죠. 자, SH 에너지 화학 자 분석 시황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자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재무 개선이 우선이 돼야 된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이때 당시에 40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하락하는 구간에 다시 하락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들어가죠.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 의견 개별 비공개 종목으로 비공개 종목 제 몇 호 이렇게 분석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한가를 쳐서요. 여기에는 그 중간에 추천드렸을 때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료만 보여드리는데요.
자,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543%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2차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는 여기 400%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543%인데 이 종목 아직까지 700%는 더 간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너희들 매수했으면 700%까지는 더 간다. 꿈의 수익률을 향한 대박장이 옵니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직전 정고점 돌파하고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고요. SH 화학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730% 급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을 아주 강하게 받는 종목이다. 자, 동종목은 재무구조가 아주 열악한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재무구조를 이미 알고, 자, 세력들이 강하게 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꼈다라는 걸 눈치를 까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300원에 매수했을 땐 홀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300원짜리를 4,500% 더 주고 사는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데요. 자, 녹음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의 피눈물을 뺏어먹는 그런 사기꾼 카페가 지천이다. 요새는 작전 세력들이 아예 카페를 차립니다. 네이버에다. 네이버 다음에 아예 카페를 차려서 회비까지 받아먹으면서 이런 종목을 자기네들이 싸게 매수해서 카페를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최하 2,300%에서 많게는 1,000%의 수익을 낼 그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종목과 그런 사람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기대 종목이 바닥인데 아직 100종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삼립식품입니다. 삼립식품. 자, 대단히 좋은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17,000원, 1차 17,000원, 그리고 2차 18,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자그마치 대형주에서 2,200%의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해 드리기 이전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참고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만 홀딩하시면 제 추천주는 기본이 최하 200%,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의 수익이 터진다.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또 카페가 잠시 어디로 숨었나 봅니다. 자, 2122% 요거는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서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도에 제가 왜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4년치입니다. 4년치.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세 토막 난 거죠. 세 토막 나니까 지금 60% 정도, 지금 60에서 7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 거눈 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이고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거죠. 쇠폭이 터지는 건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안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잘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천 개가.
자, 이런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님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 200%,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온다. 이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2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등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 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 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입니다. 207